자, 이제 미네랄 바이올렛을 가지고 아까 초벌로 한번 칠했죠? 1단계를 다한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색을 더 칠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캔버스에 그린 그림들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색을 칠해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칠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 처음 그렸던 그 느낌에서 전체를 다 지우면 안 되고 강약을 두면서 약간 남겨둬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따라서 한번 그냥 해보세요. 지금 그리는 꽃잎은 그 처음에 그린 거 밑으로 들어가는 꽃잎이기 때문에 이걸 그려주고 그 위에 다시 제대로 잘 그려줘야 끊기지 않고 제대로 된 느낌이 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지켜서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붓꽃을 하나 그리는데도 꽃잎에 다양한 색깔, 지금 아까 만들어 놓던 색들을 다양하게 써서 빛을 받고 또 같은 옆에 있는 붓꽃과 겹쳐지면서 색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빗받은 쪽은 옆에 바탕색을 칠한 핑크색과 같이 합쳐지는 느낌의 색을 칠해줘야 되는데,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두운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살짝 핑크색을 섞어서 조금 밝은 빛으로 색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칠하는 것은 약간 어두운 색으로 조금 느낌만 잡아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붓꽃을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여기에 뭐 조금 뒤틀리고 휘어지고 뭐 이런 잎이 있다, 꽃잎이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이렇게 휘어진 꽃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술만 그려주면 정말 멋진 붓꽃이 되겠죠. 지금 그린색 계열을 칠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약간 핑크 계열이
다시 이 부분에 살짝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두면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따라서 했다가 그 부위에 다시 핑크색으로 칠해주면은 덧칠하는 느낌으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을 만들어서 칠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뭐 수채화 같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는데 진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깊이감도 있고 두껍게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덧칠하는데도 예쁜 색깔을 그대로 올라가면 굉장히 그림이 예쁜 색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잡은 곳에 느낌이 나게 하나씩 더뭐 봉우리 찍는 붓꽃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면 조금 더 어우러지고 재미있는 그림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려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색감이 들어가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겠죠. 지금 반쯤 벌어진 붓꽃을 그릴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은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연결고리를 잘 끝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이 꽃받침이 꽃잎하고 어떻게 받쳐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다음에 여기다가 수술을 그려놓을 때 정확한 지점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줄기를 그릴 때 약간 반듯하게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살짝 휘어지는 것처럼 그린 것은 빛을 받으면 살짝 휘어지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작가의 의도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더 편할 겁니다. 일직선으로 그려도 돼요. 일직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작품을 하는 데는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받은 쪽은 살짝 휘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려오면 됩니다.